이 세상 모든 보기 플레이어들을 위한 특급 레슨 정수라 프로의 보기 탈출.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이 그린 공략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네. 이게 어찌 보면 좀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또 의외로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잘못 알고 있거나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프로님께서는 투어에 활동하실 때 어떤 부분에 가장 집중하셔서 이제 그린을 공략하시나요? 저는 세 가지 생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예. 일단 첫 번째는 정확한 클럽별 비거리를 알고 정확한 핀까지의 거리를 알고 샷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거리를 정확히 잘 알고 있어야지만이 핀까지의 거리를 알고 정확히 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자기가 몇 번 클럽으로 얼마를 보낼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네. 그 다음에 또 목표까지의 거리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보다 정확한 샷을 할 수 있다. 네. 그러면 핀까지의 거리는 이런 거리 측정기를 활용하는 게 보다 정확할 것 같은데 네. 그 프로분들도 이런 거리 측정기를 많이 사용하시죠? 네. 프로들도 대회 전에 이렇게 거리 측정기로 자신의 거리를 다 측정을 하고 연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거리를 측정하고 그에 맞는 클럽을 선택해서 샷을 한다. 그래야 정확성이 높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또 어떤 게 있나요? 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얼라인먼트입니다. 얼라인먼트라면 이제 정렬을 얼마나 이제 정확하게 하느냐 이런 걸 말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얼라인먼트를 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목표 지점까지의 가상의 선을 그으신 뒤 예. 클럽 헤드를 거기에 수직으로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스탠스를 취해주시고 발끝과 무릎과 어깨를 일자로 평행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가상의 선을 긋는 것까지 하시는데 거기에 맞춰서 일단 발을 스탠스를 놓고 그 다음 헤드를 놓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러면 정확한 샷을 하기가 어렵죠? 네, 그러면 일정하지도 않고 정확한 샷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가상의 선을 그어서 거기에 맞춰서 헤드를 내려놓고 스탠스를 쓴 다음에 무릎과 발끝과 이 어깨선을 평행하고 일정하게 놔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는 또 어떤 게 있나요? 네, 세 번째로는 예.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예. 그린 근처에 해저드나 벙커가 있을 때 예. 거기만 피해서 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냥 무작정 샷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예, 예. 그러다 보면 그곳으로 피하려고 했던 곳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반대편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미스샷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장애물이 있어도 정확한 목표 지점 제가 보내야 될 곳만을 바라보고 과감하게 샷을 해줍니다. 네. 벙커나 해저드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네. 내가 보내야 할 곳만 정확하게 콕 집어서 고기만 보고 샷을 해라. 네. 그 말처럼 쉽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래도 네. 그렇게 연습을 해야 된다니 한번 그렇게 연습을 하면서 저희가 한번 90대의 벽을 깨보도록 하겠습니다.